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고도 거지. 옛날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하인만 수십 명이 일하는 정승댁이었지요. 정승대감은 젊어서 아이가 없다가 아주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우리 귀한 금동아, 어여쁜 아가로구나. 정승대감은 늦둥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어요. 좋은 음식만 먹이고 비단 옷을 입혀 길렀지요. 아이는 쑥쑥 자라서 키가 훌쩍 큰 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정승댁에 찾아왔어요. 시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스님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불쌍하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정승 부인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스님, 뭐가 불쌍하다 그러십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얼마 못 살 것입니다. 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승 부인이 다급해져서 물었어요. 앞으로 길어야 3년밖에 못 살 운명입니다. 정승 대감과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오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을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승 부인은 금으로 수놓은 비단 옷 한 벌을 아들에게 들려주며 말했어요. 스님을 따라 떠나거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님을 따라갔어요. 스님을 따라 절에 온 아들에게 스님은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많은 재산과 온갖 좋은 것을 다 두고도 거지로 살아야 하니 오늘부터는 두고도 거지라고 부르마. 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 걸음을 주고 마당을 쓸며 쉴 틈 없이 일했어요.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 하며 고생을 했어요. 어느 날 두고도 거지가 지쳐서 누워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순간 잠결에 험상궂은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만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구나.
앞으로도 고생을 잘 참으면 100살까지 살도록 해주겠다. 두고도 거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승사자는 보이지 않고 옥피리만 하나 놓여 있었어요. 두고도 거지는 옥피리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두고도 거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찾아가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주인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대감님, 저를 머슴으로 삼아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대감댁의 머슴이 되어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뚝딱뚝딱 나무도 해왔어요. 소똥도 치우고 닭장도 청소하며 열심히 일했지요. 그런데 대감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놀리고 괴롭혔어요. 두고도 거지야, 도대체 마당에 빗질을 한 거야, 만 거야?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가 아주 작은 돌을 안 쓸었다고 구박을 했어요. 둘째 딸도 버럭 화를 냈어요. 아유, 밥이 이게 뭐냐? 이런 밥은 너나 다 먹어라. 하지만 셋째 딸은 달랐어요. 두고도 거지의 옷이 떨어지면 바느질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몰래 숨겨다가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말을 타고 가려는데 말이 높아서 세 딸들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첫째 언니가 소리쳤어요. 말이 높아서 못하니 네가 좀 엎드려라. 두고도 거지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첫째 딸이 등을 밟고 훌쩍 올라탔어요. 둘째 딸도 등을 밟고 다른 말에 훌쩍 올라탔지요. 두고도 거지가 셋째 딸에게 등을 내어주자 셋째 딸은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난 걸어가면 되니 이 말을 타고 천천히 와요. 아가씨, 고마워요. 두고도 거지는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싹싹 빗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비단 옷을 차려입고 옥피리를 들고 말을 타고 잔칫집으로 향했어요. 두고도 거지가 잔칫집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도련님은 어느 댁에서 오셨을까? 젊은이가 어쩜 저렇게 피리를 잘 불까? 우와, 세상에, 너무 멋져! 아무도 그 멋진 청년이 두고도 거지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셋째 딸만이 알아보았지요.
두고도 거지가 셋째 딸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정승댁 아들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머슴으로 들어왔지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셋째 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찬빗으로 두고도 거지의 머리를 빗어주었지요. 그러자 두고도 거지는 솔솔 잠이 왔어요. 쿨쿨 잠이 든 두고도 거지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을 잘 참아내었으니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얼마 뒤 정승댁에서는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신랑이 옥피리를 불며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연지 곤지를 찢고 고개를 숙인 신부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두 언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해 줄 걸. 그러게, 누가 이럴 줄 알았대? 멋진 정승댁 아들과 결혼한 셋째에게 질투가 나서 두 언니들은 입만 삐죽거렸대요. 세 가지 유산. 옛날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깊은 병에 걸린 아버지는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아들들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너희에게 골고루 나눠줄 테니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첫째에게는 지팡이를 주고 둘째에게는 괴짝을 주고 셋째에게는 피리를 주었어요. 그러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나, 농사지을 땅이 있나, 가난한 살림에 한숨이 나왔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괴짝 하나, 피리 하나뿐이었지요. 삼형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어요. 터벅터벅 길을 가다 보니 마침 갈림길이 나왔어요. 첫째는 오른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셋째는 왼쪽 길로 가기로 했어요. 첫째 형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살만해지면 이리로 와서 집을 짓고 살자. 그래, 형. 형들 잘 가. 첫째는 지팡이를 들고 덜렁덜렁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어요.
마땅히 잘 곳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이 산속 무덤 옆에 누웠어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거리는데 자꾸 파스락 파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첫째가 궁금해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여우 한 마리가 발로 땅을 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우는 이내 홀딱 제주를 넘더니 눈 깜짝할 새에 할머니로 변신했어요. 아우! 사람들을 좀 골탕 먹여야겠다. 아우! 첫째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날이 밝자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가 어느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첫째도 몰래 여우를 따라 들어갔지요. 잔치집에 할머니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신부의 가족인 줄 알고 할머니를 반겼어요. 할머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자, 이리로 앉으시지요. 사람들은 맛난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할머니를 앉히고 신부도 할머니 옆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신부가 대굴대굴 구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야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도와주세요, 배가 아파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은 신부가 죽는다며 야단이었지요. 그때 첫째가 할머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며 말했어요. 내가 신부의 병을 낫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지팡이로 할머니를 힘껏 내리쳤어요. 에잇! 딱! 아우! 할머니는 푹 고꾸라지면서 여우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신부의 아버지는 고맙다며 첫째에게 돈을 한가득 주었어요. 첫째는 그 돈을 갖고 갈림길로 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어요. 둘째는 괴짝을 지고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처녀가 다급히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도둑이 절 쫓아와요.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둘째는 처녀를 얼른 괴짝 안에 숨겨주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웬 처녀가 달아나는 걸 못 보았소? 아니, 이보시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가는지 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나도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라오. 도둑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처녀는 괴짝에서 나오더니 고맙다며 절을 했어요. 저 도둑이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더니 이제는
저를 아내로 삼겠답니다. 정신없이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참 다행이구려.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물이 있사옵니다. 저를 아내로 삼아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얼씨구 좋다 하며 처녀와 함께 갈림길로 돌아왔어요. 보물을 팔아 형의 집 옆에 큰 집을 짓고 살았지요. 셋째는 피리를 들고 타박타박 걷고 있었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할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자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컴컴한 숲속 나무 사이로 시퍼런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보였어요. 셋째가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 눈빛인 거예요. 수많은 호랑이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셋째는 무서워서 냉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들이 와락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나무가 높아서 호랑이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호랑이가 맨 아래에 서고 그 위에 조금 작은 호랑이, 그 위에 더 작은 호랑이가 올라탔어요. 이렇게 한 마리씩 올라타니까 셋째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셋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지요. 에라, 어차피 죽을 목숨 피리라도 실컷 불다 죽자. 그러고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삘릴리리 삘릴리 삐리비리비리 삘릴리. 피리를 불다가 방귀가 마려우면 뽀로롱 뽀로롱 뿡뿡뿡 뿌루부루붕 뿡뿡뿡뿡. 피리 소리가 어찌나 신나고 웃기던지 호랑이들이 어깨를 움찔움찔 웃겨서 키득키득 웃다가 호랑이 한 마리가 기우뚱 갸우뚱, 호랑이 탑은 우르르르르 무너졌어요. 그 바람에 호랑이들은 떨어지고 깔려서 죽고 말았지요. 날이 밝자 셋째는 호랑이 가죽을 몽땅 벗겨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큰 돈을 번 셋째는 갈림길로 와서 형들을 만났어요. 셋째도 형들의 집 옆에 좋은 집을 짓고 삼형제는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훌쩍 날아간다. 옛날 옛날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 사니까 매일매일 너무 심심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감, 우리 심심하니 어디서 이야기 한 자루 사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며 삽시다. 이야기 주머니? 그거 좋지. 내 다녀오리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사러 장에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이보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파시오. 그럽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은 했지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며 서 있는데 어디선가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논 가운데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황새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훌쩍 내려앉는다. 황새는 논에 내려와 앉더니 먹이를 찾아서 기웃기웃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또 말했어요. 기웃기웃하네. 이번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여다보네 하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잡아 꿀꺽 삼키자 이 사람이 또 말했어요. 집어먹는다. 그러다가 황새가 훌쩍 날아가니까 훌쩍 날아간다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며 이야기 값으로 돈 두 냥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감, 낮에 사온 이야기 좀 해보시구랴. 내가 낮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때마침 도둑이 담을 훌쩍 넘어 집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훌쩍 내려앉는다. 도둑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응? 내가 내려앉는 걸 어떻게 알았지? 도둑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안에 누가 있나 기웃거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또 말했어요. 기웃기웃하네. 아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방 안을 좀 살펴봐야겠다. 도둑은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들여다보네. 도둑은 가슴이 철렁해서 부엌으로 냅다 들어가 숨었어요. 부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인절미 한 접시가 보였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도둑은 떡을 하나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었어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집어먹는다. 도둑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어요. 무서워진 도둑은 담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훌쩍 날아간다.
뭐야? 지금 누가 날 보고 있는 거야? 아이, 도망가자! 사람 살려! 도둑은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도둑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 오밤중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도둑은 굴비 한 두릅을 가지고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마침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도둑은 부엌 문 밖에 서서 할머니를 몰래 보고 있었어요. 생선 한 마리를 손질하고 있던 할머니는 방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말씀만 하슈. 도둑은 자기를 잡을까 말까 물어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요. 도둑은 물고기를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둑이 놓고 간 굴비를 구워서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여보, 두 냥 주고 산 이야기 덕에 스무 냥도 넘는 굴비를 한 두릅이나 얻었으니 이야기 사오길 잘했지요. 맞아요, 영감 잘하셨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일매일 도란도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이야기 주머니. 옛날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살았어요. 어찌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눈만 뜨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이야기 듣는 것도 모자라 방방곡곡 온 나라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란 이야기는 죄다 들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진짜 재밌다. 종이에 적어서 잘 숨겨둬야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총각이 되었어요. 주머니에 꽁꽁 숨겨둔 이야기는 하나 둘 늘어나더니 천장 가득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이 총각이 밤에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가 총각 옆방에서 이제 막 잠을 자려는데 총각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돌쇠는 이상해서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천장에 매달린 주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숨 막혀. 언제까지 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아우, 답답해 죽겠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둘 작정이야? 바깥 바람을 한 번도 못 쐬어보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안 되겠다. 우리 이 총각을 혼내주자고. 좋아, 내일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가는 길에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 이야기 주머니들은 모두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 마을 어귀에서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서 커다란 대나무에 달려있을게. 한입 먹자마자 어질어질 정신 못 차릴걸. 나는 시원한 옹달샘이 되어서 기다릴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설사똥이 부지직 부지직 부르르륵 나올걸. 너는 뾰족뾰족한 바늘이 되어서 방석 밑에 숨어있다가 콱 찌를게. 엉덩짝이 불나도록 아프게 해줄 테다. 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쇠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총각을 보았어요. 이런, 가만히 두었다가는 내일 장가도 못 들고 혼쭐이 나겠는걸? 큰일이야.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장가 가는 총각을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총각은 꿀꺽 군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 돌쇠야, 가서 배 좀 따오너라.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그런데 돌쇠는 못 들은 척하고 배나무를 지나쳤어요. 이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배 좀 따오라니까.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먹어요. 빨리 가셔야죠. 돌쇠는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말은 놀라서 펄쩍펄쩍 내달렸지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샘물이 콸콸콸 나오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돌쇠에게 말했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됐다. 돌쇠야,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돌쇠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고 가는 길만 갔어요. 야, 이놈아!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이냐! 물 떠오라니까! 총각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에이, 도련님!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마셔요! 빨리 갑시다! 돌쇠는 또 말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놀란 말은 더 높이 펄쩍펄쩍 뛰며 앞으로 내달렸어요. 드디어 총각과 돌쇠는 신부집에 도착했어요. 돌쇠는 총각이 앉을 방석 밑을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뾰족뾰족한 바늘들이 방석 밑에 촘촘히 박혀있지 뭐예요? 신랑 신부 맞죠? 총각이 신부에게 절을 하려고 바늘 방석에 앉으려는 찰나였어요. 돌쇠는 총각을 휙 밀쳐내고 바늘 방석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총각은 꽈당 넘어졌지요. 총각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돌쇠는 그제서야 차분히 총각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 이게 다 이야기 주머니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주머니에 꼭꼭 갇혀있다가 서방님을 골탕 먹이려고 배로도 변하고 옹달샘으로도 변하고 바늘로도 변한 것이지요. 뭐라고? 그럼 네가 나를 구해준 것이로구나. 돌쇠야, 고맙다. 총각은 돌쇠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총각은 혼인잔치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가서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꽁꽁 메어두었던 주머니를 풀어놓았더니 이야기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휙휙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총각은 어린이와 어른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대요. 마을에서는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도 내일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가 즐거울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해줄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